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신의 힘을 빌어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 무속신앙을 섬기는 무당은 정말 사람들의 믿음처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꿰뚫어보는 걸까? 우리가 만난 무당들 중에 과연 진짜 무당은 얼마나 될까? 그들 중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일까? 전국 무당 대열전에서 밝혀본다. 안녕하세요. 전국 무당 대열전의 김가빈입니다. 세상사 힘들 때 한 번쯤 떠올리게 되는 무속인과 점집. 하지만 사람들이 신점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속인에 대한 불신 또한 깊은데요. 그러나 진짜 분명히 있습니다.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제작진. 검증을 위해 미국에서 총기 사건을 일으킨 후 자살한 범인의 사주를 제시할 예정.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양시. 그런데 이 동생은 신 받아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신 안 받으려면 신 꽃을 누르는 꽃을 해야 돼. 1년에 3번은 해야 돼. 구슬 세 번. 그러니까 1년마다 해야 된다고. 1년마다. 응. 구슬 세 번. 세 번. 응, 눌러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못 해도 한 700 거의 1000년. 눌린 구슬 권한 무당 검증 실패. 다음 찾아간 지역은 경기도 성남. 동생이 지금 죽을 상태에 걸렸어요. 이대로 있으면 사자가 손을 잡아. 조상 사자가. 중환자실을 안 가면 땅속으로 가야 돼요. 악산재가 들어서 이별산재가 들어서 사자가 왕래를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굿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자굿을 권하는데 또 실패. 다음은 충청남도 당진. 얘는 있잖아.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다. 그냥 또 낫지도 않는다. 굿밖에 없다. 굿이야? 응, 그렇지. 바로 그냥 대수대맥이 바로 치면서 바로 데리고 와서 떼야 돼. 그밖에 없어. 얼른 날 받아가지고 500만 원이면 싸게 해준 거예요. 빨리 구탈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데 역시 검증은 실패.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영험한 무당을 찾아 나선 제작진. 여자분이 거기 따로부터 들어왔어. 이거는 이거 풀어서 해줘야지. 이건 놔두면 나중에 이 사람은 스스로가 이제 폐인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줘야 돼. 그러면 빨리 풀어줘야 이 사람이 건강도 좋아지고 괜찮아서 어디 가면은 이 사람 이거는 1000만 원 주고 갚으자고. 여자 귀신이 붙어 있다는 무당. 사주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영검한 무당을 찾기 위한 여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조금씩 지쳐갈 무렵 희망이 보이기 시작. 검증을 통과한 무당이 나타난 것이다. 서울 북가좌동. 아니, 성형물하고 이름하고 안 맞는데? 근데 그게 맞는데? 아, 토할 것 같아. 머리에서 죽을 수 있어. 토할 것 같아. 뭐가 있었어요? 피가 막 보여. 사람 잘 봐. 어휴, 피가 많이 보여. 돌아가신 것 같은데 왜 자꾸 오빠가 있다고 그래? 오빠 아닌지? 오빠 맞아요? 진짜 무당을 찾는 여정. 다섯 명의 무당이 몰카 테스트를 통과했다. 앞으로 진행될 2차, 3차 테스트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전국을 돌아다니며 어렵게 찾은 다섯 명의 무속인. 제작진의 권유와 설득을 통해 여기까지 나와주셨는데요. 네, 선생님들 오늘 멀리서 다들 와주셨는데 되게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1차 테스트 통과하신 분들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차와 3차 검증이 또 남아있는데요. 오늘 여기 계신 무속인 분들이 2차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못하냐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점사를 볼 사례자분들이 정하게 됩니다. 진짜 무당을 찾는 여정 전국 무당 대열전. 1차 몰래카메라를 시작으로 2차 점사, 3차 흉가 테스트까지 통과해야 한다.
2차 검증 테스트에서의 점사 순서와 사례자의 무당 매칭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결정되며 점사를 볼 때 사례자는 생년월일 이외의 정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점사를 보고 난 후 테스트 통과 여부는 점사를 본 사례자가 결정하게 된다. 자, 그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사례자분들을 위해서 빨리 순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무당과 사례자가 만나게 될까? 다섯 명의 무당은 사례자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을지, 각자 큰 고민을 안고 이곳을 찾은 사례자들은 고민 해결과 함께 무속인들에게 합격점을 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그 결과가 궁금해지는데. 선생님들 이제 2차 네. 테스트 시작할 건데 네. 기분이 네. 어떠세요? 아,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럼 함께 점사보러 가보실까요? 1번입니다. 아니, 날씨도 좋고 이런 화창한 날씨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느낌이 좋은데요? 오늘 점사 잘 보겠습니다. 화이팅! 사례자분 네. 몇 번 뽑으셨어요? 네. 1번입니다. 아. 네. 우리 두 아이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 아이들이 언제쯤 결혼을 할지 아 그게 꼭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1번 용궁신당과 베네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딸님이 뭐 문서 들어와? 우리 딸이 이제 문서를 많이 잡아보려고. 네. 일단은 문서가 들어와도 어찌 됐든 간 따님이 네. 어찌 됐든 이제 사업을 하더라도 네. 고비가 생겨요. 네. 분명히. 네. 언제쯤 생겨요? 처음부터 고비가 들어와요. 중간 정도에는 조금 움직이다가 예. 또 후반에 또 또 예. 고비 들어와요. 아. 반복이 돼요. 재무라고 마찬가지예요. 재무도 재무 운도 그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따님 그 사업 운도 그렇게 들어와요. 예. 사업을 꼭 하셔야 돼? 사업을 하려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부동산업을 한다고 지금 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되냐고. 꼭 하려고 지가 예. 아주 서울에도 아파트 다섯 채를 지금 사야겠다 마음을 먹고 지금 나왔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사업을 하지 마시고 너무 밑에 그냥 있어요. 직원으로 있다가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시작해줘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무 밑에 지금 있어요. 지금 거의 지금 한 몇 달 있는데 개업을 이제 해볼까 하고 아, 좀 더 있어야 돼. 좀 더 있어야 돼. 예. 지금은 안 된다니까. 안 돼. 더 있으면 언제요? 한 6개월 됐어요. 3년 정도 더 있어요. 3년 더 있어야 된다고요. 걔가 계획은 또 그렇게 세우기도 하더라고요. 3년 정도로 보이니까 지금은 안 된다 아니라니까. 할아버지가 아니래. 그래요? 욕심 부리지 말아요. 따님이 욕심이 많아. 그런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진취적인 것도 있지만 욕심이 강해요. 그리고 있다가 하시면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지금 하면은 돈이 나가고 나중에 하면은 돈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돈 들어오는 걸로 해야지. 그럼. 예. 그렇게 해야죠. 네. 그다음에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직 시집도 아직 안 가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집 갈. 아니, 따님이 시집 갈 생각도 없어. 갈 생각도 없어요. 없다 보니까 40대에 가야 되겠네. 이 계열에. 에서 만나요. 부동산 계열. 아, 부동산 계열에서. 이왕이면 같은 일을 하는 이 계열에서 들어와요. 아드님이 아드님이 지금 속이 타요. 속이 타. 그래서 막 속이 막 타 들어가고 힘들어 죽겠어. 뭐 하다가 다 없애서 그래. 비트코인 하다가. 일단 삼재가 들어오면은 좋은 삼재가 있고 나쁜 삼재가 있는데 지금 아드님은 좋은 삼재가 아니에요. 그 삼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찌 됐든 내가 하는 일마다 틀어져요. 자꾸 작년부터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올해부터 들어오는 거한데 이분은 그래네. 그래서 다른 걸 아무것도 하지는 마셔야 돼. 아드님은 그냥 직장 다녀셔야 돼. 뭘 하려고 하지도 말고. 직장은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지금 다니니까. 뭘 하려고 움직이지도 말고 이동하지도 말고
답답하더라도 좀 참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 지금 아드님은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지금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자중하고 계셔야 된다고. 아드님은 돈이 나가진 않아. 들어온 돈 나가진 않아요. 지금은 삼재라도 나가고 나중에는 사업을 하더라도 돈이 모아져요. 아드님은. 그래요. 다른 뭐 다른 걱정 없어요. 제 걱정은 없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애들이 아직 없어, 다 애들.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애들 걱정이죠. 이제 아드님이 동생이잖아요. 동생이에요. 근데 아드님이 먼저 가겠어. 먼저 가고. 결혼은 아드님이 먼저 하고 그리고 따님이에요. 따님은 좀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분은 따님 같은 경우는 빨리 하면은 안 좋아. 마음의 안정이 안 돼. 그러니까 조금 늦게 하셔야지. 내가 이 따님 같은 건 좀 예민하신 분이 내가 자리를 잡고 가야 된다고 고집을 하세요. 고집이 강해. 내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 결혼 못 안 해. 이런 식의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님은 그냥 내버려두시고 아드님은 가부터 간다고 그러면 보내요? 아드님 지금 힘들는데 그 간다면 보내야죠. 아드님은 정해진 게 없어. 결혼 날짜가 뭐 결혼 일이 뭐 내 나이에 순 나이 따르시는데 그거 아니고 이 아드님은 언제든 갈 수 있으면 가게끔 해줘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유 없습니다. 아니 너무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그 결혼을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그걸 여쭤봤는데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다 좋은 혼처가 생겨서 결혼도 잘 한다고 그래서 저는 마음도 놓였습니다. 100점 만점에 한 98점? 제 테스트는 통과입니다. 그렇게 사례자들의 평가가 마무리됐는데 자, 방금 2차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차례대로 펼쳐볼까요? 가장 왼쪽에 계신 선생님부터 한번 펼쳐봐 주세요. 네. 아, 통과예요. 저도 왕 동그라미 통과입니다. 네, 통과됐습니다. 통과합니다. 와. 저 통과합니다. 역시 제가 믿었던 만큼 모두 다 통과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차 테스트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3차 테스트를 위해 흉가로 향하는 5명의 무당. 이들이 찾아간 곳은 용인에 위치한 폐병원. 10수년 전 병원문이 닫힐 당시에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병원의 모습. 이곳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전국 무당대열전. 저희는 지금 마지막 테스트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용인에 있는 한 폐병원 앞인데요. 이곳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런 흉가에 처음이에요. 그럼 지금 어떤 게 좀 느껴지세요? 정신병원 직원들이 무관심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을 아주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억울한 게 많아요. 환자들이. 그럼 이제부터 마지막 검증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명의 무당 3차 테스트 시작. 각자 무구를 들고 병원 주변을 도는 무당들. 여기서 누가 아저씨가 나이 든 아저씨가 여기서 누구 기다렸구만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저기 쳐다보면서 병원을 저 건물을 쳐다보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하소연하다가 기다렸구만. 아저씨들이 무섭다. 아저씨들이 날 괴롭혀. 거기서 떨어져 죽었네. 어기서 어떻게 죽었네. 얼어서. 이 자리에서 뭐 밑에서 물가에 앉아서 얼마나 한이 맺히면.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내가 그런 적 못하고 어디 밖에 갇혀서 이렇게 너무 억울하고. 여기가 여기가 뭐 그 기도를 했던 데네. 감금했어, 거기다가 기도하는 데인데. 사람을 감금해놓고 창문에서 자꾸 열어주세요. 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로 감금했대. 밥도 안 주고. 애기가 하면 보이네. 애기가 저 창문에서 내다보고 있어. 애가 저기 한 다섯 살 정도 보이고. 네. 남자예요. 내다보고 있어. 근데 너무, 근데 애가 표정이 너무 우울해. 웃지를 않고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사람의 딸을 쓰고 이렇게 어떡해. 얼마나 한 힘에 치겠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원호를 달래는 무속인들.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우리 이제 신로님 원로으로 이제 여기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렇게 또 좋아하시고 또 점사를 봤을 때도 또 살해자인 분이 또 다 점사 본 후에도 마음 편안해 하시고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람을 느껴요. 신당에 오시는 분들은 점사를 보더라도 오시는 발걸음에서 무거웠던 발걸음으로 들어오셨다더라도 나갈 때는 또 가벼운 발걸음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또 신도가 들어오더라도 그 잘 돼서 제가 초혼 성취가 이루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테스트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 전국 무당대열전. 진짜 무속인을 찾는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